2017년 1차 변화산,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변화산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도와 훈련, 그리고 사역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2월 마지막 주 만나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만나교회의 대표적인 나눔 사역, 한사랑 마을 목욕봉사가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8일 한사랑 마을과 만나교회에서는 감사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500번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초하루 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 이곳 시온성전에서 열립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또 남성들만의 기도회도 열리는데요. 만나교회 첫 남성 연합 기도회가 3월 4일에 있습니다. 김병삼 담임 목사님의 강의와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귀한 시간에 만나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봄을 맞아 다양한 교육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먼저 M키즈 아동부에서는 작은 제자학교 2017년 봄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는 화요일 아동부 카페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를 만드는 양육부 강좌들도 시작되는데요. M스쿨 봄학기 정기 강좌, 행복한 여행, 1:1 양육자반, 그리고 큐티 학교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안내 브로셔를 참조해 주세요. 다음은 사역의 자리입니다. 음악부에서는 사물놀이팀으로 함께 봉사할 성도님을 모집하는데요. 사물놀이팀은 특별 연주로 예배를 섬기고 또 MMP 교회를 방문해서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소망부에서는 2017년 토요학교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부 학생들을 섬겨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청은 2층 로비부스에서 해주세요. M스포츠 소식입니다. 등산선교회에서는 오는 토요일 포천 국망봉으로 산행을 떠나는데요. 봄을 깨우는 산행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2층 로비부스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축구 선교회에서 만나 어린이 축구 교실을 여는데요. 대상은 7세에서 13세 어린이며 신청은 1층 로비부스입니다. 개강일인 3월 5일 주일은 M스포츠 신년 감사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M스포츠 전 종목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스포츠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3, 4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고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층과 3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참된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세요. 하나 되어